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미국 비자 수속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투자이민 케이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6단계로 그리고 단계 단계마다 주의하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도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아마 이 영상이 실제 케이스를 돌리고 있는 담당 변호사가 말씀드리는 최초의 영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에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오늘 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례로 갖고 온 케이스는 2019년 8월 30일에 저희 국민이주와 계약을 한 L 고객님입니다. L 고객님은 맨하탄 11번가 호텔 프로젝트를 그때 선택을 하셨는데요. 2019년에 저희 국민이주가 이민국에 40여 가구를 접수를 했고요. 그중 절반이 4에서 6개월 만에 이민국 승인을 받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국민이주에서 80만 불 프로젝트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이주 독점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 자신 있고 좋은 프로젝트 소개시켜드리고 싶으니까 프로젝트 관련된 상담은 국민이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미국 투자이민 실제 수속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단계마다 확인해 볼까요? 1단계는 국민이주와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계약을 할 때 미국 투자이민은 자금 출처를 심사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금 출처가 거절나면 이민국에서도 거절이 나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뤄왔고 승인은 어떻게 받아왔고 케이스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례 L 고객님은 보험 만기금에서 나오는 경우라서 굉장히 쉬운 케이스였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되시려는 분이어서 영주권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자금 출처 상담을 받고 간단한 경우였기 때문에 상담도 잘 되셨고 계약도 빨리 해주셨어요. 그날 바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세무서 자금 출처 확인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환 거래법 때문에 1인이 5만 불 이하는 1년에 세무서를 안 가고 돈을 송금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해외로요. 하지만 그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세무서 가셔야 돼요. 세무서에서 그 자금 출처 이제 확인서를 수속을 하는데 우리 L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한국의 비거주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세무서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세무서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수속을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그 돈을 해외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민국 접수입니다. 2019년 8월 30일에 계약한 L 고객님은 2019년 9월 12일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자금 출처 서류도 깔끔했고요. 그리고 서류 준비도 잘 되었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저희가 이민국에 접수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 국민이주에서는 계약 그리고 세무서 수속 그다음에 이민국 접수까지 이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모두 마무리합니다. 자금 출처 서류 증빙 번역 작업 세무서 수속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금 출처 난이도에 따라서 쉬우신 분들은 한 달 안으로 이민국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출처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민국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민국 승인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미 이민국은 이민국 접수와 승인만을 인터넷에 케이스 추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기아의 서류가 어느 정도까지 심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접수, 승인.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 신청하시는 고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접수되고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다행히 우리 L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12일에 이민국에 접수를 했고요. 2020년 3월 11일에 이민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민국 승인은 지금 6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받으신 거거든요. 이민국 승인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단계까지는 믿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기다려 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단계는 내셔널 비자 센터, 국립 비자 센터로
이민국에서 케이스가 이관이 됩니다. 기간이 아예 달라요. 이민국에서는 투자이민 자금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면 내셔널 비자 센터, 보통 저희가 NBC라고 하는데 NBC 단계에서 보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지, 두 번째는 범죄 기록이 있는지, 세 번째는 유행성 질병이 있는지, 이 부분을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한번 보고요. 요거를 각국의 대사관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님 같은 경우는 미국 체류 비자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학생 비자라던가 F1이죠. 그리고 미국 사업 비자, E2 같은 비이민 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대사관에서 인터뷰 보지 않아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건 대사관과 신분 조정 단계를 NBC에서 다 주관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미국 체류 비자가 없다면 주한 미대사관 가셔서 인터뷰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2019년, 20년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민국이나 MBC 수속이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 수속이 모두 올스톱 된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이분 우리 엘고게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1일에 이민국 승인을 받았는데 대사관 인터뷰 오십시오 하는 통지는 2021년 4월 30일에 받았어요. 거의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기다려주셨는데 저는 그 투자이민 변호사 하면서 이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민국이나 그리고 대사관이나 MBC 단계나 모두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지만 좋은 마음 갖고 여유롭게 기다려주셨어요. 애고객님도 2021년 4월 30일에 대사관 인터뷰 오라는 통지를 받았고 2022년 6월 24일에 인터뷰 마치고 비자 받았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예요. 대사관 인터뷰가 여섯 번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속하면서 2단계가 제일 신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사관 인터뷰 보면 아! 나는 이제 영주권자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6개월 안에 미국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제 공항 들어갈 때 비지터 줄이 있고 어스 줄이 있는데 이제는 어스 줄에 가시면 돼요. 영주권자가 되시거든요. 가시게 되면 제가 입국할 때 여권에 스탬프 찍어줄 거예요. 그 스탬프에 번호가 있는데 그게 우리 이제 엘고객님의 영주권 번호가 되는 거죠. 나중에 2, 3개월 후에 집으로 이제 그린카드 날아오는데 똑같은 그 번호를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엘고객님 같은 경우는 2021년 22년이죠. 22년 7월 달에 이제 미국을 입국을 하실 거예요. 미국 투자이민 개혁법안으로 현재는 투자이민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역사상 최고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저희가 이민법상 영주권자 되고 나서 2년 되는 시점에 돈을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고객님은 맨하탄 11번가 호텔 프로젝트를 하셨고요. 2022년 7월 달에 미국 입국하시게 되면 2024년 7월 달에는 원금 상환 받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희가 원금 상환 받으신 분들의 케이스도 사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투자이민 실제 수속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계 단계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국민 위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투자이민이 사실은 예전에 뭔가 이제 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권도 못 받고 원금 상환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이민을 할 때 원금 상환 받아본 회사인지 그리고 케이스는 얼마나 많이 돌려받는지 그리고 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줄 전문가가 있는지 저는 결국은 1등의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주랑 진행을 하시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의 안전한 영주권 수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